1부부터 엄근진하게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갑니다. 가죠. 저번 시간에 아 잠깐만요. 실시간 확인 좀 하고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작살나게 싸웠었죠 한번. 정확히는 이제 저번 시간에 두 번 했죠. 처음 화에서 반란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이제 내 나라를 세웠는데 내가 반란이라고 착각을 해서 헛짓거리 하다가 약간 백스텝을 좀 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대충 이제 틀이 잡혔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위한테 줘버려도 괜찮을까? 일단 저건 내가 못 맞고 이건 확실하고, 여기서부터 좀 진지하게 가야 되는데 왠지 불안하다. 이러는 직후라서 조금 불안한데 나? 뭔가 하긴 해야 돼요. 괜히 여기서 이제 방어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크게? 그거 된다고 계속 뻗댕기고 있다가 작살날 수도 있어요. 징집을 하거나 공격을 나서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채수로 가자. 없는 것보다 낫지. 무언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징집을 먼저 하죠. 바로 공손창 병사 징집하러 갑니다. 이미 하고 온 거냐? 잠깐 그러면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도원진을 일단 가. 뭔가 징집은 하긴 해야 돼. 무병. 다행이네요. 빨리빨리 갑니다. 사방 객잔. 잠깐만 지금 돈 후달릴 텐데 이거 금각사 은각사는 사야겠죠? 여기서 나오고 그래 왜 객잔이. 진지하게 오늘 정신 차려서 해야 돼. 지금 키자마자라서 정신 나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1, 2부를 다 올려야 되거든요. 내일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킬 거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번 주는 그래도 별모서 몇 개 올라갔죠? 두 개 올라갔나요? 월요일날 휴방했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했고 어제는 스카이림 올라갔고 어제 별모사 하나도 못 올라갔죠? 오늘 이거 올라가고 그러면은 두 번 했네. 그래 일주일에 두 번이면 어디야.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계산을 잡았는데 두 번 했으니까 지금 원래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나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땅히 없더라고요. 길게 할 만한 모바일 게임이.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되는데 쇠뇌가 없죠 일단은. 창도 의미가 없고 금왕사 은봉화. 금왕사 은봉화였군요. 돈은 여분 남겨놔야겠다 그냥. 한번 들리면 사라지는데 어쩔 수 없어. 관색 가자. 아 힘이 안 되니? 그럼 다 된 거야? 지금 다른 애들은 전부 있는 거야? 은봉사만 하나 더 있으면 돼? 팔면 되겠네 저거. 잘 됐네요. 안차. 근데 또 여긴 안 돼 있어. 저쪽은 내가 방어를 못할 것 같고 낭인 일단 데려갑니다. 부족해도 데려가야죠. 팔고요. 여분을 남겨두기엔 너무 약하지. 조금이라도 더 병사 빨리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묵혀놔야 돼. 묵혀놔야 돼. 몰라. 묵혀놔야 돼. 오는 거야? 아니지. 안 오면 됐어. 우한 50명짜리가 좀 불안하긴 한데. 지방정의 대박. 가장 원하는 거 나왔네. 지방정이 세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 나왔죠?
무종부터 징집을 못하는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기다렸다 가야 되나? 근데 이른 아침이라서 모병 일단 여기까지. 없는 것보다 낫지 훨씬. 숙련기병, 경기병, 지방기병, 척후병. 내가 공성차는 숙련기병으로 다 갔죠. 숙련기병으로 갑시다. 그럼 다 그냥 아싸리. 무언가 먹어야 돼 지금. 시간을 어그를 줘야 되거든요. 평원 먹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아니야 한번 먹어서 약간 안전빵이 있네. 이 정도면은 칠만한 것 같은데. 그쵸? 내 400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잠깐만 야, 왜 400명이 돼? 90명 30명이었잖아. 아씨. 어떻게 400명이 되는 거야? 안 보이잖아. 아 여기 있네 원소가. 아. 잠깐만 신도 들어가. 더 줄었어 오히려. 이겼죠? 아 원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비빌라면은. 일단 일기도 하는 거야. 뭐야 거절한 거야? 뭐 글씨가 안 뜨는데 계속? 껐다 킨 거잖아요. 자 있어? 버그가 시기 걸린 것 같은데 썸네일 극줄라고 안 주는 거야 글씨를? 거절한 것 같죠 내 생각에는? 아 키자마자 오늘 30명 버리고 가는 거야? 아 불안한데 이거. 원소를 내가 죽여야 돼. 너무 좀 짜잘해가지고 내가 하부가 압박을 더 이상 못 넣고 있는데. 저 괜찮은데 원소만큼은 어떻게 수성으로 잡던가 해야 되는데 너무 쎄 지금. 하위 병종만 있는 거여도 원소 자체가 영주를 3명을 끼고 나오기 때문에. 그쵸? 동료를 끼고 나오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나 임재란 모드는 임재란 모드도 그렇고 삼국지도 그렇고 약간 동양적은 좀 안 맞는다. 흥이 안 도다. 역시 중갑기사가 있어야 돼 서양쪽에. 나는 흥이 없어. 여러 명 남았어. 빨리 죽여. 한 명 죽었네. 원소만 없으면 다 잡을 수 있지. 근데 400명일 때 붙는 건 좀 오버였어. 영주가 있기 때문에. 400명은 너무 많았어. 좀 과했어. 병사 먹으러 간 거 다 도루묵 됐죠 지금? 30명 날려먹었어. 이런 손해를 조심해야 되는데 또 정신 안 차리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동하다가 더 걸릴까봐 안 보일 때 붙였는데 사각지대에서 들어가 있었네. 아 이거 안 뜨니까 좀 혐인데? 아 보러. 야 싫어하냐? 내꺼 가져간 거 도로 뱉은 거냐? 좋은데 얘는 왜 하부계가 하부계를 데리고 있냐? 이 정도면 어떻게 갈무리 됐지? 아 소세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진말이랑. 안 이랬어. 좋아. 부대 나름 찼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번 이제 비벼봐도 될 것 같은데 하룻밤 지나고. 원수리가 문제네 아직까지. 저건 일단 뺏긴 것 같고 확실하게. 아 좀 많다 많이. 아직 위기야. 함부로 비빌 언덕이 아니다. 함부로 갔다 베를 언덕이 아니야. 아직까지 위기야. 적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 우아는 아니겠지? 산적이면 안 덤비죠? 지방 기병, 신병, 경창병. 평원을 때려야 돼. 이게 배우배야. 청아를 잃었다. 아, 벌써 잃어버렸어? 아씨. 하루는 갈 줄 알았지. 야, 바로 오냐, 설마? 아예 빼는데? 먹을 거 없어 빼는 건지 아니면은 일로 가는 건지. 아, 공략을 먹으러 가는 거구나. 내가 공략을 먹었지. 여기서 또 작업해야지. 청아 먼저 먹자 그럼. 아싸리 260? 먹을만하죠. 야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260은? 평온 가봐. 아씨 감으로 해야돼 이거. 클라스 글씨 안 떠서. 글씨가 너무 많이 떠서 출력이 안되나봐. 계속 그냥 계속 온다. 위험하다. 공략 안 먹혔네? 포위도 안 됐네? 아, 공략까지는 내가 방어를 처치를 해놓으면 되구나. 아직 버틸만 하네. 이거를 포위하러 올 것 같진 않고. 아, 초기 오면은 뭐 어쩌라고. 아이씨. 아, 위랑 하북은 안 건들 거야, 그냥? 나랑 커넥션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옆에 자극을 해야 되나, 공성찬한테? 동맹 같은 거 안 될 텐데, 군사적으로. 갈 데가 없어. 괜히 나대다가 작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함부로. 왜 경기병으로 돼 있는 거냐, 군병인데. 이해가 안 되네. 진심으로다가. 50명이죠, 딱? 이게 왜 저렇게 자신있게 덤비는 거냐, 무섭게. 아니, 죽여, 그냥. 왜 저렇게 자신있게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50명으로? 마치 널 찢으러 왔다 막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안 되지, 50명으로는. 양심이가 있어야지. 아, 영주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애들, 우리 영주들 다 어디 간 거야? 다 잡혀간 거야, 이미? 어떻게 한 내키도 안 보이냐? 새끼들이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이리 와. 빨리 쓸어버려. 짜잘한 것들이 제일 거슬리는 거야. 음식 코달리래? 아 지금 가야지. 아 근데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거냐 대체. 볼 때마다 평은 먹어야 돼. 지금 먹고 어떻게 와야 돼. 아 이거 대박이다. 150명 들어있어. 들어가. 그냥 밀고 들어가. 이건 내가 안 끼워도 되겠는데. 150명이면은 무조건 먹는 걸 만으로 이득이지. 하북 위 이런 애들 없는 한은. 그쵸? 없겠지. 근데 내 건데 그냥. 아 모르겠어. 몰라. 일단 먹고라 생각해. 먹고라서 배정 해주자고요. 그 두 명으로 하겠습니다. 친한 두 명으로. 걔는 일단은 몰빵하고 나름 이제 병사도 준수하니까.
빨리 밀고 들어가. 아, 이렇게 달리니까 그래도 안 맞는다. 지금 좋다. 애매한 데 있었으면 맞았을 텐데. 다행이야. 오우씨. 그렇지. 세서 다 무쌍하고 있죠 지금? 하위 병정밖에 없어. 60명밖에 없고 애초에. 빨리 쓸어, 빨리 쓸어. 맞을 때가 아니야 간색이 지금.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강력해. 아주 강력해. 되냐? 하나, 둘, 셋. 됐어. 하북 오, 야, 이거 씨. 와! 대박. 낭인이랑 흑 빼자. 어. 이건 빠질 때가 됐다 얘네는. 야,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5도 가져가고요. 5랑 싸울 일 없어 내 생각에는. 하북은 절대 안 되죠. 농민 가져가자 그냥. 어. 애매한 거 가져가는 거보다 농민 가져가는 게 나은 거 같아. 야, 그거 어딨어? 경기병 빼고 농민 5짜리 궁병을 빼고 농민을 넣었어요 지금. 평양 궁병. 너무 애매한데? 협경 넣자 그냥. 어. 이 정도로 갈무리하자고. 근데 사기도 안 보여 이제는.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노트 최근 소식.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버그야? 이쯤 별이 별게 다 걸린다 아주 그냥. 어 가만히 그냥 버그 걸려도 그냥 했더니 별이 별게 다 걸려 진짜. 이건 좀 세지? 어 이건 좀 세지. 저건 좀 세네요. 조금 세네. 완을 포위했다고? 완이 저쪽이죠? 위쪽이죠? 어, 저건 됐어. 완은 내주는 거고. 지금 주부대가 굉장히 지금 내 주족부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뭔가 넣어야 돼. 이 정도면 넣자. 어. 아, 아까 포로 너무 아깝다. 많이 쓸 수 있는 애들인데. 수비병사 들어가는 거겠지? 얘 너무 헬인데 근데? 업을 뺄 수 있을까? 어. 징집하자. 어. 도원진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7자리 정도는 채우겠죠 뭐. 그리고 한번 때리자고 아무거나. 애매하니까 지금. 풀이죠? 노예팔이 되냐? 됐다. 어. 딱이다.
나 영주 3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안 가져가는 거야? 독한 놈들. 영주 많긴 많은가 봐. 가차 없잖아? 야, 4명이나 데리고 있어 나? 근데 안 데려가는 거야? 와, 독하다 진짜. 나 말려 죽일라나 봐. 아, 근데 돈 정도는 어떻게 보충되기 때문에 지금도 만삼촌 있죠? 닌자만 잘 만나면 돼. 이 정도 금액은 보충되지. 추나? 추나 레벨업 좋죠. 사실 못 찍으면 너 이제 해방이야. 지방기병. 무조건 지방기병이지. 적후병이지. 그래서 신병. 지방 정예만 쫙 뽑아버리면은 우리 무서울 게 없어. 이미 갱정 끝났고 평원으로 안 간다고? 여기서 알짱되고 있네? 이제 하루 더 대기. 뭔가 활동을 해야 되긴 한다. 금액 때문에. 하북 2700 좋아요. 처분 하나 됐죠? 하북은 당신에게 평화협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평화합평계약이 맺어져 있는 동안은 전쟁이 안 나거든요. 드디어 이제 두 나라의 공격에서 해방됐습니다. 약간 빈정상하긴 하는데 일단 먹습니다. 손해본 것도 적고 오히려 손해보다 이득 본 거 아니야? 위가 다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만 때려부수면은 이제 완벽하게 떡상할 수 있어요. 수락하죠? 이제 하나의 나라로서 전쟁이 한번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약물고 지금 이 약물고 화평했거든요. 아, 뒤졌다 넘는다. 뒤졌어 진짜. 가자. 밀어. 지금 엄청 센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립니다. 노예들의 스펙을 생각하면 이번 회에서 밀 수도 있어. 영주도 죽이는 녀석들이야. 영주보다 약해도. 영주 체력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반칙이야. 쌀값 할 거야? 아마도. 아유 씨 이게 공병이냐 보병이냐. 저런 키만한 검을 들고 다녀. 빨리 쓸어 담어. 아 뭐 이렇게 잘 도망다냐 이씨. 죽어. 하북 애들이 한 마리 정산하고 어차피 화평 맺으면 영주 줘야 되거든요. 잘 됐어요. 하나 보낸 게 잘 됐네. 이렇게 이제 나라 1대1 되면 솔직히 쉽지. 나 정비하면서 해도 돼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텍스 출력 안 되는 게 너무 헤린 게 명성이 떨어지는 걸 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규격을 잡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잡으니까 지금 너무 끔찍한데. 그래도 화평 맺는 거 보면은 될 건 다 되고 있어. 글만 안 뜰 뿐이지. 얘는 어디서 진문짝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다 뛰어왔냐. 다 한 가정씩 갖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거야? 뭐야 기분 나쁘게 왜 저래. 방패를 들고 있던 거 차라리. 아 방패 많으니까 안 들어가네. 얘는 조금 그런걸. 그렇지 들어갔죠? 어그로 나 가져왔고요. 찌르긴 아프니까 좋은 어그로야. 한 손은 안 되지. 어디서 이씨. 야, 공병 한두 명 있는 거 되게 거슬리네. 관색이 역시 열심히 열일 하는구만. 비켜. 왜 저렇게 많냐? 뭔 놈이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얘네가 문제네. 닭뱃을 놈들. 정문은 밀었지? 노예가 몇 명인데.
아이 너무 애매한데 시간 찾고 3명 죽었고 아, 무조건 밀었지 노예 5명 다 살아있는데 두 명 알아서 이기겠죠 뭐 근데 추가 병사가 좀 많이 약한데 내가 부상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뺐다 다시 들어갈까? 6명 죽기도 했고 좀 봐야겠어 병종을 우리 애들을 우리 애들 보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하 하위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섞인 것 같긴 한데 상대도 하위 병종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쵸? 진문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기겠지 겸이 보고 좀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 이미 다 잡았어 2부에서 데드라이징 할지 배너사가 할지 고민돼 둘 다 재밌어 아 이번 게임 잘 골랐어 데드라이징도 그렇고 배너사가도 그렇고 제가 하면서 약간 이제 마블 스카이림에서 재미가 이제 없다가 재미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재미 붙었을 때 더 재밌을 정도면 재밌는 게임이야 아주 재밌어 데드라이징 배너사가도 괜찮은 것 같고 배너사가는 솔직히 한 번 했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위험하다 하필 저렇게 남았냐 어 근데 배분 잘 됐죠 지금 협객은 죽어도 돼 아마 어지간히 죽어도 포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260이기도 하고 쟤는 뭐 낀 거야? 왜 못 가고 있냐 쟤는 아니네 갔네 뭐 어떻게 간 거냐 저쪽 뭐 하는 거야? 됐다 아 저기서 막혀있는 거야? 맵 구성 안 칼진 거 보소 오나라 해본병 어 좋아요 무사리병 강공병 중장공병 경보병 궁병 깔끔하게 나왔죠? 애매할 때 둘한테 몰빵합니다 지금 날 따라온다고? 이거 뭐야 싫어요? 부손 나 우리 동료 영주도 사기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아, 볼 수가 없네 한번 뜰 때 봐야 좀 깔끔하게 기억해뒀다가 진행이 되는데 장기경 진성 충분히 많죠 지금? 부손 낮은 것 봐 진단이랑 부손 같은 애들은 지금 나랑 그게 안 맞는 거네 그럼 지금 다른 동료들이랑 이렇게 내가 봐야 되냐고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장갱 진단 빼고 그럼 허사 6위 좀 보자 6위도 안 좋은 거 아니었나? 허사를 봐야겠네 그럼 허사 6위 어 다 안 좋네 그럼 얘네들은 다 걸러 몰라 그 진 뭐였지 이게? 여기 일로 와도 의미가 없지 영주들과의 관계 어 진송이 주자 진송이 몰빵하고 진송이랑 같은 나라인 애들을 우대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어디였지? 너 원래 어느 쪽이었니? 오나라였니? 난 이걸 모르니까 이름으로 알 수가 없네 삼국 삼자랄들은 잘 알텐데 어디서 기어나온 거야? 아, 공량포위하고 있었구나 와...
공략을 포기한다고? 공략 어떻게 비벼지지 않을까 슬슬? 아, 이렇게 놔두면 안 될라나? 바로 이제 훅 가는 건가? 업을 한번 때려봐. 어, 조가도 우리가 갖고 있네. 청어 포위. 쉬운 거 먹으러 가네요 바로. 업 먹으면 딱인데. 아, 아무리 봐도 업인데 지금. 전력 분산시켜. 업 먹고 업 진송 주고. 아니면 그 허사 한번 때릴까? 솔직히 지금 땅 그렇게까지 후달리지도 않고 허사 한번 때릴까? 허사가 25였죠? 허사 한번 때리자 그럼. 한 명 정도는 더 끌고 가야 될 거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문제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허사만큼은 데려가겠습니다. 이거 주면 아마 한 3, 4개 먹으면서 단번에 이제 플러스 올라올 거예요. 미리 나갈 준비를 하지 않는 한은. 다른 더 낮은 애들도 안 나갔는데 버티겠지 좀. 분기 되면 한 번에 나가겠지. 랜덤 밀라나? 한번 계약 걸리겠어 재수없게. 너뭐 걸리면 다시 뺏으면 돼. 다른 나라랑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면 내가 좀 그게 불편하긴 한데. 진송이한테 돌방해야 되나 그냥? 이번에 진송 주면 어차피 풀었었는데. 내가 다른 애들끼리 연동되는 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알 수가 없네 지금. 적어 놓을까 그럼? 따로? 이것만 이것까지만 하고 이거 그럼 화사 주고. 설마 다른 나라로 가겠어? 받자마자? 아프자 너. 여기 낀 애들은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제거해줘야 되죠? 깔끔. 입구를 못 들어오고 있냐? 뭐하는 플레이냐 이게? 아 옆에서 들어왔구나. 잘 들어왔네 그러면은. 4명 사망에 70명 재웠고요. 깔끔하다. 기절 따위 용납할 수 없다. 그냥 다 죽여. 오늘 너무 잘 풀리는데? 오늘 하부기랑 하병 맺은 것만으로도 떡상이야. 공략에서 한번 막아야겠는데? 어 그러면 한 번에 다 제압할 수 있는데. 아 근데 그건 좀 무리겠지? 좀 무박이지 그거는? 아, 근데 내가 필드에서 만나면 절대 못 이겨 이렇게 되면은. 다 너무 다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죽여놔야 되는데 내가. 근데 내가 수성으로 막으면 절대 못 막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다. 공략에다 병사 좀 넣어놓고 들어올 거예요. 아 이번에 넣어놓자. 어차피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제압 좀 하다가. 이번에 좀 넣어놓자. 이번까지만 딱 잡고. 야 방패 들어도 한 방이야 쟤는? 조금만 남기 조금만. 공병만 적당히 잡던가. 공병만 남기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아 타임이 6을 찍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딜 들어가는 급이 다르죠. 6이면 이제 적 병사 중에서는 최상위 병종도 없으니까. 상위 병종의 보병급 대두 5까지가 한계니까. 애초에 무기도 내가 더 세고 속력도 더 높고. 얘네 왜 이렇게 껴있냐? 다음 100명 선까지 줄인 다음에 하위병종 남긴 다음에 한번 싹 밀어버리자. 얘네 보고 있어야 되냐? 별로 센 것도 없어 이제. 똘똘뭉치 잘 싸우고 있죠? 서로 교환비가 안 나오는데? 노예들이 활약해주면 돼. 그렇지 그렇지. 쓸어 담지 쓸어 담지. 빼자 슬슬. 10명 주었고 거의 풀고요?
몇명 남았어 그럼? 70명, 130, 70 여기다 넣어놓자. 장기 여기 들어가 있었네? 야, 어차피 먹으면 버려질 애들인데 넣어놓자. 협객 넣어놓고 별 필요 없는 애들 없어도 무방한 애들 위주로 넣겠습니다. 지방기병은 필요하고요. 이런 애들 좀 애매한 애들, 엇갈리는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왜 렉걸리는 것 같지? 자리 많이 차지하는 애들, 이런 애들. 아, 깔끔해. 회남이 거 업해주고. 나름 많이 데려왔는데? 400으로 막는 건좀 힘들긴 하다.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와야 되니까, 쟤네 입장에서도. 회남이. 회남이. 부족한 것이 없어. 체력 찍어. 총 많아? 213이야? 말할수록 좋지 뭐. 바로 들어갑니다. 공략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을까? 그 버티는 동안 위를 때리면 되니까 나는. 손해볼 거 없지. 다 데려온다. 내 주머니에 넣어놓는다. 다 포로들로 만들어서 돈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유지비는 전투만으로도 충분히 얻어서 포로로 바꾼다면 안 줘도 되겠는데, 명예가 떨어지면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어때? 명예가 밥 먹여줘? 아니면은 데려오자. 친밀도 올려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길게 가야 되니까. 근데 내 생각에 하복이 덤빌 것 같아. 너무 하북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화평이었기 때문에 계약 끝나면 덤빌 것 같거든요? 그럼 미리 압박을 위한테 줘둬도 될것 같은데. 괜히 해방해서 친밀도 쌓지 말고 압박을 줘놓자. 땅도 거의 다 복구됐어, 심지어. 화평 맺자마자. 아, 그만해. 무슨, 씨. 알몸으로 덤벼. 재수없게. 야. 그렇지. 전혀 아무런 액션도 없는 게임인데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다섯 명 남았다. 빨리 가서 죽이고 와. 하나도 안 죽었네 우리 애들. 무슨 안 보이냐? 아, 뭐 저런 데 있어. 오긴 해야지 걸어서. 내가 우리가 다 가야 돼? 성벽 왜두 개인지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 여기를 막아놓고, 양쪽을 막아놓고, 여기서 다리를 만들어 저기다 이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밑에서 이제 걔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한 대도 안 맞고, 올라오는 병사들 상대로 쇠뇌질 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계단만 풀어놓고, 계단 저쪽에 박아놓으면 되지. 여긴 진짜 안전빵으로 계속 쏠수 있는 건데. 뭐다 잡았어 벌써? 그렇게 만들면 너무 헬이지. 잘 밸런스 잘 짰어. 너무 그런 고통스럽지 플레이어가. 농민 데려가야죠. 농민 장래성 있죠? 척후병 장래성 있죠? 와, 어썸.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뭐야. 기분 나쁠 뻔. 아까 뭐 허사 준다 그랬죠? 허사
허사 줍니다. 허사 주고 어떻게 변하나 좀 보자 그거를. 궁금하다. 왜안 뜨는 거야? 정말 짜증나. 이게 떠야지 훨씬 편한데, 관리하려면 편한데, 뭐 뜨질 않으니까. 장경이랑 진송이가 좀 많이 빠졌죠? 그 대신 이제 허사가 올라왔을 겁니다. 허사 어딨니? 허사 많이 줬거든요, 나? 여기까지는 안 갈 텐데? 허사 어딨어? 아, 여기 근데 오네. 오면은 적당하죠. 크게 기대하면 안 돼. 야, 40이 뭐냐? 업을 줬는데. 이거 업 떨어뜨리려고.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야, 6명인데?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6명은 안 돼. 데려가야 돼, 쟤네는. 됐다. 이제 하북이랑 화평 끝나고 하북이 덤빌지 그게 문제인데, 안 덤빈다면은 나는 하북병사 쓸 수 있거든요. 이제 하북병사를 징집하기 시작하면은 영토가 다 하북이기 때문에 개꿀이죠. 지방 정해면 잘 쌓아놓으면 돼. 나는 어렵게 갈 거 없어. 필요한 만큼만 딱 쌓아놓으면 돼. 다 땅 다 회수했거든요 지금. 뒤졌다 다 이제. 지금 다리 하나 끼고 완전히 지금 갈라놨어 성을. 성이란다. 진영 갈라놨어. 몇 명이야 저거.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조조 있네? 아, 조조가 별로 없다 지금 병사가? 특이하게. 일단 나는 무조건 풀회복 돼야 되고, 이거는 당근 빻다고. 동료들은 벌써 거의 풀이네. 장기기 벌써 40이야? 허사, 장병 쭉쭉 올라간다 아주 회복. 230 230이 본대에서 빠진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저기 본대에서 빠져야지. 술병사 넣었으면은 치사하게 그냥 꽁으로 먹으면 안 되지. 저 정도 양이면은 내 생각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보면 안 되나? 어차피 영주가 영주 게임이라서. 장경이랑 부손이랑 저기 가 있어야 돼 진짜 이길라면은. 아, 정예 많다. 정예 많아서 어떻게 돼. 아,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적은 상위 병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예를 믿지 마. 50명이지만 믿지 마. 타임 사지만 믿지 마. 그냥 또 때리고 있는 거야? 업도 포기했어? 와, 어썸 하나 진짜. 업은 줄만해. 업은 줄만해. 청아 먹으면 되거든요 나는? 그럼 전혀 손해볼 거 없죠? 내 생각에 허사까지만 들고 가면 딱 될 거 같아. 이번에도 허사 주자. 허사가 얼마나 강력한 영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줄만해 이제 슬슬. 전혀 후달릴 거 없지. 나중에 침묵하면 되고. 다른 영주한테 영지 줘도 침묵이 안 터지게끔 락을 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 한정돼 있잖아. 그러면 한 번에 여러 명을 락을 걸어놔야지 내가 영주를 여러 명 컨트롤하면서 즐겁게 할 텐데, 사기를 아예 맥스까지 올려놓으면 더 이상 안 떨어진다던가 그런 게 있어줘야지. 약간 맥스에서 추가점까지 올라가도 표시만 안 되지 안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던데. 야, 너 초반에 너무 급해서 영주를 막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아, 94였죠 이게. 일단 줘보고 생각하자고. 이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아니, 이 병사가 조조 본대에서 빠진 거다. 조조 지금 총사령관군에서.
나는 개이득이지. 260 그냥 까는 건데. 난 다운해도 상관없죠 이제. 나는 그거 아직까지 모르겠어. 본대에서 병사가 빠지는 건지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200이나 빠진 건지 그걸 모르겠네. 본대에서 빠진다 그러면 나는 총사령관 계속 움직이기만 해도 수비병사로 배치만 시켜놔도 병사를 다 빼먹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가죠. 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상대가 이제 업까지 병사를 배분한 다음에 공략을 칠 때 내가 합류를 해서 싸울지. 근데 솔직히 그러면 솔직히 승기가 좀 낫긴 하죠. 자리를 잘 잡으면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냥 아예 아니면은 공략을 버리고 다리를 건너가서 쟤네 영지를 내가 뺏을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그로를 분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싶으면은 총사령관을 한번 말아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은 네, 반란으로 일으킨 거기도 하고 될지 모르겠다. 16명이나 죽었어? 왜? 왜 여기서 다 싸웠어 얘네? 새로운 머리띠로 머리를 조정해놔야겠다. 2명이나 죽었네. 아 이건 좀 손해인데 많이. 나는 이제 상위병족인데 2명이 빠져버렸네. 노예만 보낼걸 그냥. 노예만 보내도 어느정도 밀었을텐데. 빨리 밀어라. 이거 뺀 다음에 자동전투 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네요. 좋아. 이제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오 예스.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네. 오나라 애들을 영주를 지금 우대하고 있구나 내가. 일단 허사 줘. 허사 올렸죠 지금? 화사 35까지 올라왔고요. 진송이랑 장혁이 빠졌습니다. 화사 바로 떡상했어. 저걸 폐수하러 온다고? 조조 거를 보면 이제 수가 나오겠죠? 조조 어디서? 누가 조조냐? 여기 있네. 하우돈이네 하우돈. 그럼 조조는 어딨어? 조인. 뭐 조조 어딨냐? 조손. 뭐야 왜 없어?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병사 많이 빠졌는데? 하복 아직 마이너 11. 내가 여기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호관 있죠. 호관 먹자 그냥 아싸리. 호관 먹고. 호관 별로 있지도 않네. 호관 먹읍시다. 같은 숫자면 무조건 먹지. 두 배어도 먹는데. 호관에 있는 애들 포로 별로 없는데 조금은 도움 되겠지? 보내고요. 아까 88이었죠?
아, 자, 관리 좀 해보자, 잘. 사기를 계속 조정을 해서. 새가 두 명이 떨어져 버리니까 좀 손해네. 하나를 많이 올려주고 있긴 해도. 오우. 빨리 밀자. 이번 전투로 다 밀 거 아니야? 그냥 내비두면 되겠지? 아우, 좋구만. 우리 병사 쪽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먹을 거 없나? 2부에서 데드라이징 해야겠지. 데드라이징이 너무 재밌어. 데드라이징이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 분명히 엔딩. 주인공이 72시간 뒤에 구출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헬기가 구출 온 헬기가 폭발하더니 좀비에 감염돼서 다시 이제 살아남는 스토리로 발랐기 때문에 쭉쭉 가야 돼요. 언제쯤 다 잡을래? 얼마 남은 것 같지도 않구만. 어그로 애매하게 끌려가지고 지금 못 내려가고 있죠? 동료가 너무 세니까 난이도가 낮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아, 100%입니다. 동료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다 밀고 다니는 거지? 나 막 관우, 하우동 이런 애들도 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나? 궁금한데? 나중에 다른 나라 총사령관이었던 애들이 다른 나라에 분포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빨리 와, 빨리 와. 그렇지. 야, 강하다. 좋아. 12명밖에 안 죽었어.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오나라 애들만 이렇게 잘뜩 때리고 있는 거냐? 농민 7명. 아, 농부는 데려가기 좀 그런데. 농민이 좋아, 너무 좋아, 농민이. 진성 줍니다? 알림판 확인하자.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 얘네 서로 안 삐지는 게. 허사는 떨어졌죠? 진타색. 왜 떨어져? 뭐, 무슨 억까심정이야, 저게. 이제 하북이랑 끝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해졌는데? 보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조조 있어요, 여기? 저거 리타이어 했나 본데? 저기도 안 먹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 얘네. 먹어라, 그래. 맛있게 먹어라. 허사 가는 거냐?
공손창 좀 데려오자. 업 정도 내줄 수 있어. 주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내가 여기 따봉인데. 부대야 솔직히 징집해서 데려와도 되고? 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어우 얘는 레벨업이 얼마나 잘 되는 거야? 33이야?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 동료가? 와 어썸하다 진짜. 방수 필요 없잖아 얘는. 무기술 있으면 되지. 아 지방정예 척후병 기병 의병. 아 좋아요. 어썸 애들 넣어줍니다. 조만간에 한번 비빈다. 갖다 그냥 다 갖다 꼬라박는다. 공손찬 이번까지는 공손찬해. 공손찬이 나한테 시비 걸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하북이랑 위 멸망할 때까지는 오히려 길게 보면 순기능일 수도 있어. 둘 다 박살내놓으면 되니까. 나라 키우면 되지. 그리고 위가 평화협정을 줬다고? 위나라에서? 아 거절하죠.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이거 알 수가 있나. 명예 명성 뭐 그런거 떨어지나? 보자 한번. 안 떨어지네. 영주들 관계도 안 떨어지고 존목이 최고지. 지금 받아들이는 건 개손해지. 화평계약 같이 끝나는데 조나라랑 그 하북이랑 위나라랑. 하북이 전쟁 걸었을 때 빼버려야지. 하북이 전쟁 걸면은 그때 화평 맺어버리고 쟤도 맺고 싶을까 그때쯤 되면은 또 계속 개고통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북 병사 살려둘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이제 쌓아두고 준비 협계? 필요 없어. 협계 개쓰레기야. 투창이었으면 내가 이해나 하겠는데 너무 장래성이 없어. 지방의병 좀 줘봐. 어 그렇지. 세 명이 뭐니. 실망했다. 일단 건너가. 신도를 내가 갖고 있어서 덤빌 것 같은데 왠지. 방금 아씨 흑잔지 적잔지 봤어야 되는데. 아 됐어. 지방정일 척후병 기병 신병 좋구요. 됐겠냐 업? 업에 들어간 병사가 좀 적다. 이거 안 할 건가 본데 이제? 딱히 뭐 느낌이 없는데? 일단 이거 먹고요. 이번 정상태 못 받았잖아. 만료돼 있어서. 500원 가! 쓸어버려. 하북이랑 위나라랑 화평계약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안 맞물리게 하고 하나씩 계속해서 박살 내버리면 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먹어서 영주도 강화가 되고 친밀도 쌓을 수 있고. 여건이야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덱을 넘겨버리면은 사이가 잘 안 보이니까 조정도 그것도 잘하고. 와 신나게 싸운다 아주. 야 들어가. 제일 센 놈이 왔네? 그렇지. 돌려. 오나라 병사 상위 병종이 계속 쌓이고 있어. 우리 애들한테 줬더니. 허사 한 번 더 때려볼까? 허사 꽤 버틸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한 번 더 내주면은.
아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리 애도 줘야겠다. 걔네도 직전력으로 줘야지. 적어도 나라 두 개분을 운영하면 좋겠는데 오나라 영주가 좀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냥 위나라 애들을 데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침묵질을 해서 싹 다 갈아엎어야 되나? 어차피 이거 내가 화평제에 들어왔으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텨주기만 하면 어떻게 화평을 하긴 한다. 오래 버텨야 해서 문제지. 100명 남았죠? 사망자 없고요. 너무 병사가 적어서 상위병중이 없어. 조나라가 이제 본대에서 많이 빠져서 건 것 같은데 얄짤 없지. 지금이 기회인데 어디서 뺄라 그래. 나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말이야. 공격할 만큼 때릴 만큼 때리고 빼겠다고? 이제 맞을 시간이지. 내 턴이지 내 턴. 조조 한번 해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맞물리냐 공격이. 와 얘네 있네?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렇지. 다 잡은 거 아니야? 30명? 아 더럽게 많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좋아. 3명 죽었네? 이러면은 게이드가 아니야? 오 이제 끌어치면 되는데 업까지 먹으면은 딱 갈무리 될 것 같은데? 깔쌈하게 진짜. 어디 간 거냐 본대들은 다. 지방 척후병 6명? 개꿀. 다른 애들 필요 없다. 6명 먹었으면 됐어. 이득이야. 얘 건설 내가 쓸 수 있나? 주부대? 진성이죠. 주부대 쓸 수 있네? 와 진짜네? 웃어만 돼. 이제 영주를 좀 때려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이렇게 하면 좀 손해거든요? 이동합니다. 너무 후달려. 리벌게 다 있구만. 가자. 업에서 주점 가서 살 놈 있니? 너 팔 거 있나 지금? 없잖아. 있네 하나? 하나면 어디야? 지방 정했냐? 와 대박. 4명. 너무 비싸다 근데. 이제 뭐 돈 벌어야 돼. 일주일 예산. 물론 저거는 진짜가 아니지만 완을 위에 여건이 완을 포비했다. 아직까지 완을 못 건드렸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무 생각해도. 씨 여기 지금 다 해제됐거든요? 먹힌 데 없거든요? 나 가서 공격하면 됩니다. 야 그래 이거지. 위나라 이제 박살났어.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위 땅 얼마나 했나 보자. 세력 위나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시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알아? 200에 125.
북양을 먹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니면 영주를 먹던가? 영주 어딨냐? 영주가 지금 베스트인 것 같은데? 나 공격할 만한 건 없고 지금 여건 안 되고. 되게 깔끔한데? 너무 깔끔한데 지금? 완전히 떡상했어. 그냥 나라 하나 됐어 나 그냥. 돈 이제 후달려. 빨리 병사 줘봐. 내 먹이가 필요해. 유지비 엄청 비싸. 아, 위 양습 저 새끼 내가 죽인다. 덤벼. 조인. 죽으면 되겠습니다. 조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기토? 꺼져. 너 처형하러 온 거야. 일기토 같은 소리 하지 마. 야, 조인 그 능력치 좋나 보다. 내가 수가 더 많은데 나보다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아, 물론 양질의 병사들로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가라! 기다릴 것도 없다. 진영 짤 것도 없어. 그냥 어택당해. 어디서 이씨 기병 싸움이야. 지방저희가 몇 명인데. 지방 애들 이렇게 무섭다고. 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감이 안 온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교환비 압살 이거지. 얘들 어디 갔냐 그 조인이는. 그 새끼는 생긴 건 화려한데 보이지가 않네. 이거 지나갔겠지 앞으로? 어떻게? 뭉쳐있는데 있지 않을까? 아 뭐야 얘네 이씨. 여깄다. 딱대. 아 비켜. 야, 3대장한테 뚜까 맞고 있죠? 간색 회남. 아, 야, 비켜봐. 왜 이렇게 무저리 같이 싸워. 그렇지. 아이씨. 아, 왜 이렇게 튼튼해지? 그렇지. 쓸어 담는 일만 남았죠? 다행이야. 날붙이 무기였으면 우리 애들 많이 죽었을 텐데 조인이가 멍청했어. 내가 어그로 좀 끌어서 분산을 해놔야겠어 병사를. 전술이 높아서 그런지 제가 훨씬 많이 들어오네. 추가도 그렇고. 좋아. 할 만큼 했죠? 야 조인을 먹으면은 얼마나 많이 줄까 돈을. 우리 조인인데. 아 나 조인이 침묵제에서 데려올까? 아 조인 데려와도 내가 위나라 애들 다 못 데려오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좀 안정적일 때 데려오자. 하북 애들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데려온다면. 아 좀 그런가 하북 애들은? 위나라가 낫겠지. 위나라가 약간 네임드가 많은 것 같은데 얼굴도 많고. 조인이만큼은 해방해줘? 어차피 안정권인데? 전쟁 계속 유지해야지. 지금 위나라 이각이 때리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지. 이각이 위나라 멸망시키면 좋겠다. 나 하복만 펴면 되는데. 리얼로다. 다섯 명 죽었어. 풀어줄게. 아 병사 이게 다냐? 농민 몇이야? 농민 두 명? 아이 쓰레기 녀석. 야 건양이 있으니까 봐주겠어. 얼마 들어오냐? 야 쟤 조인 잡았는데 1,000원 그렇게 나쁘진 않네. 허창에서 관리되나? 멀티 프로필 남성은 뭐야? 뭔 경우냐 저거는. 뭐냐? 멀티플레이어 프로필 남성이 뭔 소리야? 저걸 왜 못 먹는 거냐? 아무도 안 들어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먹었다? 이해가 안 되네?
좀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네? 몇 명이야? 500은 우습게 넘네? 아, 저러면 안 되지. 조조다. 아, 조조 먹을래, 나. 조조 내놔. 아, 조조 안 되겠다. 조조님이 좀 세시네요. 같이 갈까? 그렇지. 같이 말어. 말어, 말어, 말어. 300 대 200. 이거 합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면 바로 떡상할 텐데. 그리고 나라 간에 이제 친밀도도 쌓을 수 있죠? 나도 좀 안정권이죠? 안 돼. 망했다, 야. 미안하다. 망해버렸잖아? 와는 내줄 수 있어. 다른 건 안 돼. 아, 왜 이렇게 빠르니? 그렇지. 먼저 도와줍니다. 날아가네 접목해주고요. 조인이, 하우돈, 허저 이런 애들이랑 좀 친목해야겠다. 걔는 데려와서 내 것으로 만들겠어. 마음에 드는 영주 데려오겠어. 비켜줄래? 나 앞에 고생 좀 하게? 저건 뭐 내 본대 쓸 것도 없이 노예들만으로 다 정리되겠지 뭐. 60명인데 뭐. 아, 200일 때 껴서 도왔어야 되는데. 그럼 이겼는데. 아이씨, 멍청했어. 근데 200인 애가 영주가 한 명 들어간 거잖아요. 반면 이제 300인 애들은 좀 많이 들어왔고. 그런 거 감안하면 좀 그렇기도 하다. 아, 데미지 안 뜨니까 너무 쏘는 맛이 없다. 아이씨, 데미지 보면서 쏴야지 재밌는데. 아, 뭐하는 거야. 도자리 깔어. 나도 간다. 어쭈, 공병 주제 지금. 오우, 야.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아, 갑자기 지루해졌는데? 위기가 있어서 좀 재밌었는데, 좀처럼 없는 위기가 있어서 좀 재밌었는데, 너무 쉽게 풀어나가 버렸잖아. 아, 씨. 하나, 둘, 셋! 뭐, 친밀도 올라가겠죠? 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받아들임. 나 받아들였어. 손해도 없고 병사 지금 너무 달달한데? 아,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하다. 800원 있어놔. 허창 가서 판매하고 와야겠다. 아, 이강 많구만. 이강만 잘 휘둘러도. 아씨, 평양으로 일단 가자. 아, 완도 내 건데 어째 뭐 하는 것도 없고. 완 뺏겼네. 아, 안 뺏겼네? 왜 안 뺏기는 거냐 대체? 이유가 뭐냐 대체? 왜 안 뺏기는 거야? 아, 노병 왜 이렇게 많아? 필요도 없는 거. 이거 안 뺏어 간다면 나는 그냥 다 먹어버려야겠는데 얘네. 백성이야? 워메 조조 220이네 조조 바빠가지고 지금. 아, 꺼져. 무슨 평화야 이씨. 아, 최근 소식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열받아. 이거 왜 뜨는 거냐 대체. 삼국지 모드 좀 검색 좀 해봐야겠어.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저걸로 돼야지 내가 관리를 할 텐데.
거의 뭐 보고서 없이 가게 부순 느낌이야. 미치겠어. 눈대중으로. 석회 보정 뭔 소리야 이게. 아이씨. 여기서 복영 가져가면은 좋겠는데. 순옥, 순옥아 나랑 싸워야지. 어디 가니 순옥아. 순옥이는 약한 애네. 나한테 필요 없는 애네. 80명씩 이렇게 까주겠어. 포라지 잡아서 위나라 박살 나는 거야. 사실 원하는 화복 안에 더 있는데 화복은 화평 맺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솔직히 이거 위나라가 먼저 화평 걸었으면 위나라 화평하고 화복 없애버렸다. 내가 진짜 멸망시켰다. 아 어리석은 놈들. 화복이 눈치가 빨랐어. 화복 복구 다 됐을 텐데 슬슬. 우리 애들을 땅 가진 만큼만 병사들 갖고 있어도 얼마나 내가 편할 텐데. 아, 300 갖고 있겠지 그러면은. 쟤 다 다른 나라 다 왕이 갖고 있는데 거의 다. 병사 얼만큼 주더라? 아 아깝다. 맞은 거야? 들어가. 이동 명령. 어 15D로 노예만 가라. 끌고 와라. 우리 애들 죽일 순 없다. 여기서 3명이나 죽었네 벌써. 노예 선에서 정리해. 이 정도는 어쭈. 그렇지. 노예선에서 쓸어 담는 거야. 한 명 누웠네? 또 왕이가 누웠냐? 이건 건방진. 몇 발을 맞추는 거야 대체 이씨. 빨리 잡아. 한 명 한 명. 야 어떻게 저런 애가 마지막에 살아남았냐. 도망만 다닌다 보구만. 다섯 명 죽었어 이런 애들 상대하는데. 포로 만에서 거래 좀 할까? 얼마야 들어와. 80명 잡았는데 500원? 와 얼마 들어온 거야? 1300원 들어온 거야? 어썸하구만. 아 저거 이제 건들면 안 되겠다. 터지겠다. 뭐야 얘. 왜 돈 빈 거야? 돈 주려고? 이게 더 받아. 일기토 거절 당했죠? 아 일기토 거절 당한 것도 몰라 이제 나는. 어떻게 이거 뜨질 않으니까. 너무 혐인데. 대사가 계속 나와서 내 생각 계속 되는 것 같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번호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껐다 켜는 정도로 복구 안 될 것 같아. 쓸어 담아라. 야 쓰레기들만 있구만. 쓸어 담아. 뭐야 왜 덤빈 거야? 저기 있다. 저 문짝맨들이 일반 병사였어? 아 나 뭐 뜨질 않으니까 몰랐지. 아 문짝을 들고 다니는데 일반이야? 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백근이 지금.
자, 사실 데드라이징 할 때 애기들이 스포하러 와가지고 데드라이징 좀 먹힐 것 같다, 조회수 좀 잘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닥 안 나왔어. 돈 많다. 금방 올라가는구만. 이거 봐, 도망가겠는데? 망하겠는데? 터지겠는데 저거? 거의 여드름 폭탄이야. 터지면은 내가 감당이 안 돼. 장갱아, 아 한심하다 진짜. 누가 보이겠냐 이거? 누가 보이겠는지 몰라도 난 할 거 하고 가겠어. 아 뭐야? 아직 누가 내 도시에서 날 공격을 해. 아직 내 거라고 아무도 없지만. 남은 두 명 어딨냐? 저기 있다. 들어와. 어디서? 빨리 좀 어떻게 변환되면 안되냐? 아 그렇지, 나 바쁜 사람인데 아직 할게 많다고. 오늘 완전히 떡상해버렸는데? 사실 오늘 킬 때까지만 솔직히 좀 위기였거든요. 내가 약간 이제 수비의 형태를 잡아놨을 뿐이지, 틀만 잡아놨을 뿐이지 아직 위기였는데 어떻게 이걸 싹 다 해먹었냐? 야 이각 엄청 세다. 이각이 혼자 잡고 있어. 허저 내가 잡을래. 허저 나 주라. 이각이랑 침묵해야지. 꺼져. 허저는 내가 잡아준다. 솔직히 허저 세니까. 우리 애들 다 이렇게도 하겠냐 설마? 노예만 가. 노예선에서 정리돼, 내 생각에는. 노예만 가라. 우리 애들은 다 내 호위야. 노예만 가라. 있는 거 맞죠, 허저? 허저 아까 70%였는데 있겠지. 허저가 둔기계통이니까 그냥 가는 게 날라나? 안 죽을 테니까? 그래 우리 병사로 잡자 그냥. 가라! 내려. 어디서 말을 타 건방지게. 딱 돼 뚱땡이 이리와. 그걸 내가 맞네. 야 됐다 느리다 얘. 어딨니? 야! 아씨 아 저렇게 느린데 25% 페널티 때문에 그런가? 맞아봤자 기절인데 뭐. 아군들 안 싸우는 거 보소. 마침 추가 병사에는 가네. 서로 맞물리네. 저건 추가만 잡으면 끝나네? 아닌가? 오 강해? 상위병 쪽 많아? 랜스 차징 쓰는 병종이 필요한데 영 잡으려면은 아무 생각해도 영주만큼은 랜스 차징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게 허전가? 아니지. 왜 이렇게 잘 버티나 했네.
됐나? 풀어주도록 하지. 보답을 하겠다고 합니다. 착한 내가 풀어줘야지. 나 들어가서 팔자. 아싸. 또 한 건 했구만 또. 존목을 잘 해놔야지. 어, 닌자 나한테 장사 많이 한다? 야, 만원 됐네.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이제 위나라 없어지는 일만 남았네? 어떡하냐? 허저 죽었지. 조조 내가 한번 죽이고 싶은데 조조 없냐? 하우연 왔다. 조조 여깄다. 아, 너무 부하들이 많네. 하우연 한번 때리자. 조유. 하우연 어딨어? 얘야? 아, 뒤졌다 하우연. 하우연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죽는구만. 우리 애들은 다 일로와. 100명은 좀 많아. 일로와. 노예만 가. 어, 쟤는 왜 안 따라오냐? 기분 나쁘게. 궁병 있어나? 어, 있네? 둘이나 있네. 이쪽 언덕에 대기하면 되겠구만. 오랜만에 싸움 구경 좀 할까? 이거 1인칭 하면은 코스튬 때문에 안 보이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자. 그렇지! 아, 너무 안정적이야. 그 조선까지 다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잡았니? 왜 이렇게 못 잡냐? 2차 파동 가야겠다. 다 보내. 추가 병사와 같은 타이밍에 간다. 히버텍으로 말 돌고 끊어주고 요런 애들 일로 와봐. 야, 관색이 뭐하니? 창결 길이가 얼만데? 어디서 이씨? 어디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안 뜰 뿐이지. 바코드가. 끝난 거야? 아, 더럽게 많네. 아, 왜 내, 우리 애는 왜 한 명 사망했어? 그래, 부상당해야지. 더럽게 많아. 하우돈인지 하우연인지 바로 보낸다. 아우씨, 더러운 녀석. 이리 와. 이거 말이 장난 안 되는 세뇌였냐? 그걸 이제 알았네. 쫓아가. 도망간 것 같아 딱 봐도. 어, 제가 문제인데 오히려. 반대쪽이잖아. 자, 쫓아가봐. 빨리. 저런 애들 더 문제야. 저렇게 안 싸우고 안 도망가는 애들 졸라 오래 걸려.
오늘 너무 잘 풀렸는데 게임 1부에서 켰는데 원래 1부에서 하면은 비몽사몽해서 말아먹거든요. 졸려서 졸리고 배고파서 잘 풀렸어. 이번 주 평일에 너무 맛이 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피곤해 있었는데 오늘 재정비 하길 잘했어. 재정비 했다기보다는 식사도 거르고 잤거든요. 야식을 걸렀다 이 말입니다. 21세기 사회이니 농민 좋아. 와 이게 뭔 나 황송하구만 아주 그냥. 수입병사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14,000원. 돈으로 병사 못 사나? 부손이 들어가 있네? 아 너무 안정적이다.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방정에 80명 있어. 상위병정급인데 지방정에가. 뭐야 이거 누구야? 누구 물었어? 조조 물었어? 와 조조 물었어요? 야 잘 물었다. 내가 물고 싶었는데 못 물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물었냐? 황송하다 진짜. 야 너무 잘 싸운다. 야 이가 이거 위나라 없어져야겠는데 슬슬? 슬슬 이제 없애버려야겠는데? 더 이상 살아 숨쉬는 걸 용납할 수 없는데? 얼굴 있는 애들만 풀어주고 침묵 짜서 내가 죽을 때 되면 또 도망갈 수도 있고요. 침묵 짜서 걔네들로 데려와야겠어. 그리고 위나라 애들한테 땅 줘야지. 아 무슨 저렇게 방패 든 애가 없는데 방패 든 애한테 딱 맞았어. 얘들아 뒤로 와라. 나대지 말고 노예들한테 맡겨라. 야, 왜 이렇게 상위병정 왜 이렇게 많냐? 죄다 상이네. 역시 왕군이라 그런가? 뭐 젠데는 시간도 있겠지? 조조? 계속 있진 않겠지? 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해버려야 되는데 땅을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멸망하는데 하복 전쟁 나기 전에 멸망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가 이가 먹고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운 좋으면? 지금 하복 전쟁 나도 하복 작살 나죠? 근데 혹시 청아 지금 위가 갖고 있나? 아니지? 아닐 거야. 내가 먹었잖아. 내가 먹고 업 먹었잖아. 아니겠지. 아, 여기 겹쳐져 있어. 포토 겹치기야? 어, 잘 잡는다. 이 템포로 100명만 더 잡으면 돼. 노예 3명 남았어. 야,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많이 죽었다 우리도. 왜 그래? 튕길라 그래. 무섭게. 잡어. 엄살 떨지 말고. 야 피바다야 피바다. 야 손 놔도 여유롭잖아 아주 그냥. 손 놓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방치형 게임도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갓겜이 있어요. 방치형 게임이야. 2008년도부터 존재한 다마고치라고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마블이지. 그래픽은 시대에서도 뒤처진 것 같긴 한데 그래픽은 솔직히 2002년이야 대기업은 90년대고 야! 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지방정에 4명을 가져가면 어떡하냐? 아씨 독한 새끼들 비웅병 중보병 숙련기병 경기병 중창병 아 너무 손해인데? 개손해인데? 조조 나 주라 조조 주라 아이씨 빈정 상할 뻔 청아 갖고 있죠? 청아 갖고 있고 신도 가 빨리 평화협정? 꺼져 무슨 평화협정이야 죽을 일만 남았는데 곱게 죽어야지 건방지게 말이야 지가 먼저 걸어놓고 어? 정확히 내가 배신 때린 거긴 한데 어쩌라고 가자 위나라 멸망시킨다 위나라 방 쓰면 쌍따봉인데 아이씨 에고 없냐? 그 뭐야 닌자 없어? 완 포위하단 말도 안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가져가라 그래 완 닌자 있네 웬일 잘 나왔냐? 와 돈 좀 봐 아 근데 나 지방정에 잃은 거 너무 뼈아픈데 자동으로 잃은 거는 지방정에는 정말 중요한 애들인데 지방상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방이 희망이라고 여기를 좀 징집하다가 지방에다 어떻게든 구해가자 아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아 진짜 이거 갈수록 이상한데 모드가 오래할 모드가 아니야 지방정에다 6명 2,000원어치인데 6명 2,000원어치인데 이걸 내가 날려먹었단 말이야 자동으로 너무 안 이랬어 가는 길목에 지방정에 나오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방 나오는 아 뭐래 일반 병사만 나오는 농민 나오는 그런 거 없나? 아 이거 되게 번거로워 어 척후병 좋아요 3명 몇 명이냐? 164 가는 길에 뭐 어디야? 여기였나? 위창 한번 때리고 가는 길목에서 또 그거 징집하면 되겠다 아 너무 지금 안정적인데? 나 공략 누구 줘야겠어 어 청아를 하우돈이 포위했다고? 뒤졌다 너는 아 지금 화병 맺으면 할 거 없어 화병 맺으면은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 벌써 싸우고 있다고? 내가 이길 텐데 무슨 깡으로 덤비는 거지? 어 내가 이길 텐데 일기투 한 번 떠? 일기투 하는 거냐? 뭐야? 거절한 거야? 뭐야? 어쩌란 거야? 확실히 부대는 쟤네가 훨씬 많네 뭐하냐? 가자! 쓸어 담아라 아 우리 애들 길 막겠다 내가 지방정이가 몇 명인데 일반 병사 내가 좀 더 셀 듯? 이리 와! 이리 와 이 돼지 녀석! 돼지 녀석! 뒤졌어 쟤는 비켜 말을 타고 다녀 건방지게 내려와
딱 돼. 창 길면은 이길 줄 아나 이씨. 뭐야 중립 아니었어? 아 나는 왜 누웠냐 또? 아 영웅 아니었어? 왜 이렇게 약해? 아 이거 이겼지. 어 조인이 혼자서 뭘 하겠어. 노예 4명 남아있고. 어, 4명이라고? 하... 쎄하다 뭔가. 쎄하다. 빨리 쓸어 담아라. 그렇지. 우리 후위 얼마나 센데. 불면 가차 없지. 그렇지. 후속 얼마나 센데. 노예 몇 명이야? 노예 한 명이야? 빼자. 노예 한 명은 오반 것 같다. 떠납시다. 야 조인이 제법인데. 야 여기서 내 청아를 노리네. 어썸해. 가자. 야 어배 우리 애들 저렇게 많은데 지금 안 도와주는 거야?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아 실수로 스킵해버렸다. 그래 덤벼. 이렇게 하자 이거지. 덤벼 들어오라 그래. 뒤졌어 진짜 돼지 녀석. 몬깡으로 덤비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이기면 그냥 이기는데 전쟁 그냥. 뭐라 그래. 아 너 또 궁기병이냐? 앵간히 하자 얘들아. 졸렬하게 나와. 아 뭐 저게 안 맞아. 저 덩어리가 미친. 와 이거 위험하다. 야야 야, 너희 좀 때려봐 쟤 좀. 지금 아니면 언제 때리겠어. 아 개비열한 새끼 저거. 안 불러와 이거. 야 이거 너무 궁기병인데? 남자다움 어디감. 아 이 뭐야. 아 갖다 대라. 당연히 나 때리러 온 줄 알았는데 이런 건방진 녀석을 봤나. 두 대 맞았다. 아 이게 급쟁이 아니야. 제대로 와. 치사하게 스와팔 노리지 말고. 아 저 새끼 너무 독한데 이거. 졸렬하잖아 너무. 넘어졌다 이 요 녀석. 넘어졌다. 덤벼 쫓아가기 힘든데. 언덕이라서 역언덕 해야 되는데 쫓아가서 때리려면은. 너는 맞는 날만 남았는데. 너무 야 내가 이거 저 자 아우 야 이씨. 아 미친 게임 아니야. 너무 열받는데 이거. 야 그렇게 때렸는데 난 한 방에 간다고? 와 너무 양아치다 진짜. 야 빨리 어딨어 조인 내가 죽인다. 아니 빠꾸했다 이거지 이기고. 뭐야 이 새끼는 씨. 잡아 그래 얘도 잡아. 조인 어딨어. 조인 찾아. 조인 혼자 나대는 애 있을거야. 아 저 끝머리에 있는 애인가 보다. 조인이 벌써 누웠나? 말 내놔봐. 조인 어딨어? 쟤 아니잖아. 말이 영롱의 색깔이. 아 누웠냐? 쟤 왕도 아니야. 왕도가 누웠어?
아,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얘? 쟤 뭐야? 쟤 누구야? 아 뭐야 얘네들? 신성화 싸움에 지금 부하를 보내 건방지게. 이리 와 앉아. 어디서? 교환비 훌륭하고요. 이길 수 있는 교환비네. 너 몇 명이야? 세 명. 이길 수 있는 교환비다. 더러운 궁기병들. 아 진짜 개치사하게 이럴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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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우 두 배 교환 좋아. 72명에 맞서 48명이면 진리가 없지. 가자. 어 일기도 하자네? 건방진 녀석. 체력 없는 거 알고 지금 배 개긴다 이거지? 애초에 있긴 하냐 영주가? 나 영주 세 번 눕혔는데. 아 두 번째 못 눕혔지? 이걸 덤빌 수 있어? 체력이 돼? 조인이 체력이 돼? 나랑 관색밖에 없어 지금. 내가 딸핀데. 아 쟤 뭐야? 아 쟤 뭐야? 쟤 맞구나.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도망 그만 가. 도망 그만 다녀. 아 졸라 치사한 새끼 저거. 이리 안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저걸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네. 독한 놈이. 심지어 수합했어. 맞은 거야 뭐 안 맞은 거야. 맞은 거 같은데? 그쵸 아무리 봐도. 오우야 편하게 가려고 이거 발악하는 거 봐라. 딱 돼. 딱 돼. 딱 돼. 아 이제 좀 죽어라 좀 씨. 돌아버리겠네. 왜 이렇게 든든하냐? 체력 몇인 거야 대체? 아, 나 턱걸이로 산 줄 알았. 야 이거 얘네 안 도와줄 건가? 나 진짜 리얼로다가 야 좀 남겨. 더러운 새끼. 야 얘도 왜 안 도와주는 거냐? 야 안겨 나와? 아이씨 열받네. 주인님이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애들 다 피덕댔잖아. 아 짜증나. 도우미가 안 돼요. 데려간다 내가 얘네들. 강력한 애들로 데려간다 그냥. 투카 패러 간다. 안 오냐 얘들아? 어디 가는 거냐 쟤네? 빨리 와. 빨리 모여. 합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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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해. 그래 뒤졌다. 어떻게 됐어? 그렇지 정상이지. 우구마 넌 내꺼 해라. 우구민 재수없어 안되겠다. 쟤 놔주고요. 고용. 야 지방정에 불어왔다. 좋아. 내꺼 뺏긴거 다시 데려왔죠? 됐어. 아 이렇게 게임 힘들게 하는거야 나? 시작하자마자? 아 시작하자마자 아니지. 그래 가자. 이제 마무리 해야되는데. 야 마무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깔끔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개고통받으면 시작을 하냐. 마균이 내부 뺐네.
방패술. 어, 마귀니 방패술. 방패라도 들어야지 뭐. 허져.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좆됐어. 업으로 가. 얘는 총사령관에서 온 거구나. 난 왜 조금만 온 줄 알았지. 청가 적으니까. 야, 이걸 이렇게 왔었어? 건방진 놈들 저거. 한번 봐라 가겠다 이거지. 지금 이각이랑 싸우고 있는 도중에. 우연히 부대 없다야. 우연히 저 체력이어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 애들도 나와. 아야, 뭐야 얘. 가교? 아이씨. 하북이 위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이게 무슨 개자판이야. 뭔 경우냐 이거는 또. 떠나. 이러면은 하북 안전거리죠? 어, 하북 안 때리겠지 나. 위랑 싸우면서 날 때리진 않겠지. 욕심도 가요 불급이야. 야, 뭔 생각으로 갑자기 쟤 저렇게 전쟁이 나냐? 이거 안전권 됐죠 갑자기 청하? 누구야? 아, 버리고 가는 거 보소. 우연히 내가 먹는다. 우연히 장이거. 게임 개판이네. 하부 갑자기 확 우리 쪽에 와버렸는데? 좀 맞아보니까 정신 차렸나봐. 기회 보고 들어갔다가 저번 스와디안도 그렇고 숟가락 얻는 애들이 갑자기 막 전략적으로 싸워 전쟁을. 머리가 좋아. 내가 다음 패턴인 걸 아나봐. 아, 지금 오전이 어떻지? 잠깐만요. 아유, 오늘 오존이랑 미세먼지 저세상인가 보네. 아, 컵라면 먹어야겠네. 야, 빨리 와. 개 느려. 미세먼지 걸러주는 강제 환기 저거 사놓고 오존 때문에 쓰질 못해. 뭐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좋아, 빨리 밀어.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밀겠지 뭐. 요 정도는 알아서 밀어야지. 야, 카리스마 캐라서 조인을 못 잡나봐. 타임을 15까지 찍어놨으면 내 생각에는 쉽게 죽였는데 너무 나약해. 하앗? 하앗? 야, 언제 잡어? 14명이 남았어. 기다림의 미학이야. 다마고치 역시 방체형 게임. 잘 잡는다? 장기병력 세긴 하네. 장비가 좋구나. 정예 기병이 그렇게 안 센 것 같아. 어, 스펙에 비해서 장비가 좀 구린 것 같아. 하나 둘 셋. 됐다. 아, 뭐야 장이거. 아, 이거 알람이 안 뜨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이거. 된 거 아니냐? 아, 언제 될 거야 이거. 없어 적. 됐다. 하우연 풀어주마. 우연님 풀어줘야지. 나중에 내 노예로 쓸 건데. 조인이 빨리 데려와야겠다.
장경이 주자. 청아 뭐 당연히 내거고 볼 것도 없죠. 내거죠 그냥.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동료들이 앉아있어서. 근데 청아 얘 동료 얘네가 먹는 것보다 내가 먹어야 돼. 하복이 먹으려고 지금 간 보는 것 같은데 내거야. 그래서 간을 보려 그래 건방지게. 내거야. 몇 명이 아 200명 있겠지 뭐. 어. 많이 나왔네. 200명 있겠네. 200가 250 정도 있겠지. 250 좀 더 있던가. 많이 나온 거부터 때깔이 다르네. 빨리 가라. 소본 좀 있겠는데 동료가 많이 약해서 지금 체력이. 야 나는 한 손 안 쓰기를 천만다행이다. 한 썼으면 데미지 들어가지도 않았겠다. 아 뭐야 이씨. 영주 때문에 좋은 데미지를 넣어야 돼 무조건. 영주가 하도 세니까 파워력도 높고. 어디서 간제비질이야 이씨. 쇠뇌는 영원히 아프니까. 야 쇠뇌병 이렇게 많은 거야? 독하다 독해. 아우씨 잡아. 명당이구만 아주 그냥. 아 맞추기 너무 애매한데? 그렇지. 아 판정이 뒤돌아 있어서 됐어. 야 여긴 또 길이 이렇게 돼있네. 독한 놈들 쉽게는 안 보내주겠다. 아 우리 애들 피터지게 싸우고 있죠 지금. 벌써 80 눕혔는데. 어 진짜 많이 넣어놓긴 했네. 병사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각이랑 싸우고 조조도 없어서 조인도 없었고 어떻게 많이 넣어놨냐. 신기하네. 아이고 지대로 맞았다 그냥. 속간에 17명 8명 아 더럽게 띄엄띄엄 박아놨네 진짜. 아 나름 손에 있는 조합이라서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어우씨 너무하네 얘네. 야, 너무하네 얘네. 야 진짜 잘 피한다 나. 이게만 까딱. 아 그렇지 관색이. 아 이름 뭐였냐. 왕상이었나? 다 잡았나. 그렇지. 오 강해. 역시 상위병종 훌륭하죠. 은우 필요 없죠. 진갱 주자. 빨리 장갱이. 떠나고. 야 얘네 좀 바깥 해야 돼. 땅 얼마나 많이 줬는데. 뭐야 야, 허사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구만. 근데 바로 옆에서 막고 있네.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도와줘야겠구만. 이거 일기소서 함 떠. 일기소서 안 받아.
아, 내가 왕이라서 그냥 나한테 다 몰려서 가는구나. 붙어봐. 허사 같은 애들은 내가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그냥 내 병사로. 이렇게 보병으로. 근데 노예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나? 어, 동료랑 싸우고 그럴라나?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겠지? 영주가 너무 탐나. 스펙도 보고 싶고. 내가 왕인데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도와준다면 보여달라 그러자. 비밀스러운 부분을. 빨리 잡자. 내가 나설 것도 없다. 배고프다 너무. 1부 끊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유 배고파. 뭐 먹지? 아, 집에서 먹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아 뭐 먹지? 아 오전 때 못 먹을라나? 컵라면 역시 컵라면인가? 컵라면 싫어하는데 라면 자체를 싫어해서 어쩔 수가 없다. 너도 나무 검을 들고 덤비냐? 이상한 놈이네. 엄청난 다리라 그런가? 잡아라 빨리. 뭐야 아직도 못 잡았어? 그렇지. 어디서 안 되지. 이제 나 빼고 내 부하들은 타이밍 15기 때문에 큰일 날 뻔. 야! 아 어이가 없네. 초코병 데려왔으니까 봐주겠다. 허사랑 대화 좀 해볼까? 우리 신명나게 대화 좀 해보자고. 허사가 은우구나. 아, 저 완 좀 가져가라. 완 자꾸 뜨니 거슬려 죽겠네. 지방 기병 너무 게이드. 농민 안 도와줘. 농민을 도와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닌자 찾아야 돼. 어, 닌자다. 닌자 영혼 나가있어 지금. 영혼 보내기 하고 있어. 아 전쟁 화평 맘대로 안 맺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맺어야 돼 역시. 이게 최대 이점이지. 이것 때문에 보고 하는 거지 솔직히 왕은. 이번에 영화 중에서 뭐 더보이라 그랬나? 슈퍼맨 같은 애가 애기가 사이코패스라서 막 나쁜 악당으로 나오는 공포영화 나온다는데 재밌을 것 같다. 아 연천에서만 안 살았으면 보러 갔을 텐데. 그리고 이번에 스크림 독점 같은 것도 다 제한된다면서요. 옛날에 스크림 독점 때 명랑이 순신 보러 갔다가 재미없어가지고 돌아버릴 뻔했는데. 명랑이 순신이 매국이야. 어, 그거는 씨발 이순신 장군님 전략적으로 싸워서 이긴 건데 그냥 개돌 시켜가지고 이긴 것처럼 만들어놨잖아. 감독이 친일파일지도 몰라. 경창병, 지방기병, 척후병, 정예, 숙련기병,
올리고 올리고 오케이 안정적이야 아주. 지금 위 박살 날 거 아니야? 이각이랑 지금 하복이랑 같이 때리면은 그냥 작살 나는 거지. 잘 잡는다 아주 그냥. 그래 저런 거라도 해야지. 완포이고 나발이고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많이 했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물을 요약을 하자면은 전쟁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됐죠. 하북이랑도 이제 화평을 맺었고 하북이 다른 나라랑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저랑 전쟁도 안 날 거예요. 한동안 그럼 감안하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 왔고 나 이제 뺏을 일만 남았습니다. 다 내 걸로 만들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아하!